자미 통문장 시작하겠습니다. 가볼까요? Do you like to tell stories? Like to tell stories. 여기서 Do you like to write stories? Okay. 계속해서 Then dream of becoming a writer. Dream of becoming a writer. Okay. 오늘 시험 왔죠? If 오 영어로 말하는 거야? If you like to tell and write stories. 왜 이게 무슨 뜻인데? 만약 내가 이야기를 말하는 것과 이야기 쓰는 것을 좋아한다면 오케이 okay. if가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if 만약 만약 뒤에 누가 다 오면 다 떼버리고 만약 누가 뭐뭐 한다면 you like 무슨 뜻이에요? 네, 너는 좋아한다. 너는 좋아한다. If you like는 만약 너가 좋아한다면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 JK Rowling like to do so. Like to do so. 오케이, 그렇게 하는 게 뭐죠? 이야기 말하는 것과 이야기 쓰는 것. 오케이 그러면 do so 대신에 to tell and so to and write stories. 오케이 그러면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뭐예요? 무엇? 오케이 그러면 우리말로 질문 뭐 만들면 돼요? 무엇을 JK 롤링이 좋아했니? 오케이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뭐예요? What did JK Rowling like?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id JK Rowling like? What did JK Rowling like? 라고 물어봤더니 JK Rowling liked to write to tell and to write stories. 네, hey,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티드. 계속해서 She wrote Harry Potter. Harry Potter.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뭐예요? 무엇?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뭐예요? 무엇을 그녀가 썼었니?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뭐예요? What did she write?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id she write? 했더니 She wrote Harry Potter.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did. 자, 과거에 어떤 행동 했었다는 얘기하고 있네요.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When she was young When she was young She told stories She told stories for her sisters and friends. Okay, 그래서 she was young 무슨 뜻이에요? 그녀가 어렸었다. 그렇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언제? 네. 이렇게 하면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나는 여기 누가 그녀가 was young 어렸었다 누가 다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냐고 물었어요. 잠시만요. 아 비동사. 비동사 was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요거 for her sisters and friends의 뜻이 저런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누구? 이렇게 하면 누구겠지. 누구 그녀의 sisters and friends. 아 왜? 이렇게 하면 이건 뭐라고? 왜? 왜죠 왜? 오케이.
계속해서 And she wrote them down. Wrote them down. Okay, 이거 뭐 되시웠어요? 아 쓰는 거 쓰는 것을 써뒀단 말이에요? 이게 적어도 따지기 이야기 하는 거. Okay, 그러면 them은 뭐 되시웠어요? Stories. 그러면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Storie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뭐예요? 무엇? 그렇죠, 무엇이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요.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무엇을 그녀는 적어두었니? 오케이, 그래서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뭘까요? What did she write them down? 아, 데미 또 들어가요?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id she wrote down? Wrote down이에요? Write.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id she write down? What did she write down? 그녀가 뭘 써줬니? 라고 물어봤더니 She wrote the stories down. She wrote the stories down. 그 다음에 계속해서 She wrote all the time.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Now she's a famous writer. Famous 쓸 줄 알아요? 했어요. 예. Okay, a famous writer.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뭐예요? 무엇? 그렇죠. 그럼 우리 말로 질문은 뭐예요? 무엇이니 그녀는 이제? Okay, 그래서 지금 현재 그녀의 직업을 묻는 표현이네요. What is she now? 그렇지.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she now? Now she's a famous writer.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잠시만요. 아, 비동사 is. 예. 와우. 쓰기 시험도 와우. 말하기 정말 많이 늘었어. 쓰기 시험 잘 쳐주세요. 네.